큰 소리가 들리는 남쪽 지역입니다. 저게 뭘까요? 의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심장인 고흥반도 외나로도입니다. 우주여행, 단어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쓰고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며 다른 행성과 천체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우주여행하는 걸 구경만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했습니다. 누리호의 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류의 꿈과 미래를 위한 우주 탐사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면은 경영수다의 이금면입니다. 문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주사업의 핵심 인력인 직접 나오셨습니다. 권구영 팀장님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주사업부 사업개발 담당으로 한화그룹 전반의 우주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또 누리호 고도화 사업 등 발사체 사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뭐 핵심인재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예. 모르겠고요. 오늘 하여튼 한화의 핵심인재와 네. 누리호의 사차치 탐사하는 네. 그런 시간 네, 네. 갖겠습니다. 자, 일단 장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장님, 여기가 어디죠? 오, 이게 외나로도인데 저거 많이 보신 거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네, 저 뒤에 있는 게 실제 누리호와 1:1 사이즈 실제로 조립까지 진행이 됐던 인증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걸 찍기 위해 전남 고흥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죠, 오시는데? 5시간 반 걸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회사고요? 또 우주 사업을 왜 손을 대신 건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뭐 항공 엔진, 항공기 부품, 우주 쪽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고요. 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 디펜스, 그다음에 이제 탄학 사업을 하는 이제 하나 방산까지 합쳐져서 좀 올해 4월쯤이면은 이제 통합 대한민국 대표 우주항공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 우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리호를 전체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하나방산이 갖고 있는 추력기, 그다음에 이제 분리파이로 같은 것들도 결합되면서 좀 더 많은 구성품, 누리호에 대한 구성품도 공급하면서 체계까지도 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사업이 제목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개발을 끝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고도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정부 산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던 것에 반해서 3차 발사, 4차 발사 이렇게 점점 지나가면서 민간의 그 우주 발사체 전문 기업에 이런 기술들을 이관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기술이 좀 더 고도화되고 발전되는 방향이다 해서 저희가 고도화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체계종합 주관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기업이 주관이 돼서 발사체 개발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K-방산 굉장히 세계적으로 좋은 시장을 갖고 있고 성장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잘 되면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를 갖고 이 우주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우주 사업부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이고 튼튼한 방산 사업의 이제 역량과 이제 사업 매출을 갖고서 저희 같이 이제 미래를 보는 그 사업들에 이제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는 예.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어차피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꾸준한 어떤 투자가 없이는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데 우주 산업 입장에서 봤으면 아주
호재이군요, 이거는. 예, 예, 맞습니다. 저희 사업부만 생각하면 정말로 이제 호재인 상황이. 그렇다면 하나가 이 항공우주 사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점을 보고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대한민국의 발사체 역사와 같이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KSR이라고 하는 이제 가항 로켓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누리호까지 이제 핵심 구성품들을 공급해 왔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지금 단순한 이제 공급 업체로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발사체를 체계 종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민간 발사 서비스 업체로 성장하겠다라는 네.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렇습죠. 예, 예.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네. 지금 무인 로켓이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인 로켓으로 이제 바뀌는 네, 네. 그 이제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 비용은 지속적으로 뭐 하나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과 의지가 뭐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우주 사업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성과를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30년 후반대부터는 정말로 의미 있는 그 우주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그 시점에는 저희가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와 인력 그 저 기술 개발을 이제 할 거고요. 우리나라의 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과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7대 강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정도의 경쟁력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 어떤 단계가 2030년까지 진입될 수 있겠습니까? 뭐 보시면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절대적인 강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주 선진국이죠. 예.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진국 아니면 이제 궤도국 정도의 단계까지는 지금 네, 발사체와 네. 네. 그다음에 32년 달 탐사선을 이제 성공시킴으로써 네. 이제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정부에서 더 높은 목표, 탐사든 그렇죠. 발사체든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네. 그 이제 추진해야 되는 부분과 동시에 그다음에 저희 이제 민간 기업들도 향후에 네. 열리는 그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 과제, 그다음에 정부의 미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종사하는 인력들도 굉장히 적은 거고요. 반대로 이제 나사나 아니면 네. 미국에서 얘기하는 근무자들이 많은 거는 네. 뭐 나사와 이쪽 이제 정부 쪽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이제 스타트업들도 결국 우주라는 시장, 우주라는 비전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세계적으로 뭐 혼자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고요. 결국 세계적인 분업도 필요하고 우리의 이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려면 우리의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뭐 부품이나 또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국제적인 분업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전자, IT 이쪽이 그 원래부터 좀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런 이제 경쟁력을 기상, 그다음에 이제 항공 이쪽에서는 이제 갖고 있지만 우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주만의 그 이제 스펙으로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이제 된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우주 부품 시험실 같은 것들도 정부에서도 기획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만 통과가 된다라고 네. 하면 저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기계나 그 이제 전자나 이쪽 부품들도 우주 쪽에 충분히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궁극적인 게 궁금해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주 기술은 정부 주도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우주 산업 자체가 단순 하나의 미션, 두 개의 미션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나오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정부가 다 지고 가기에는 지금 속도감도 늦고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까지 같이 이제 결합돼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네. 그 보다 높은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받은 기술, 개발한 기술을 저희 기관만 가지고 있거나 나라의 기술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기술로 확장을 시켜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 저희가 가진 기술을 넘기고 또 이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이 좀 더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야 하고 그래서 우주개발진흥계획이란 계획에 맞춰서 기술 이전도 하고 이런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자립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뭐 세계적으로 충분합니까? 이게 이제 우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예 이제 친밀한 우방국에도 공유를 하지 않는 민군 전략 기술이라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네. 최초의 로켓 기술을 뭐 러시아에서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네. 저희가 어떻게든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역량을 빌드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국제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또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이제 같이 이제 사인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기부뿐만 아니라 뭐 이제 항우연 포함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정출연들이 다른 이제 선진국의 이제 연구센터나 이런 데랑 이제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다면 지금보다는 더 빠르게 이제 국제 협력이 일어나면서 이제 역량을 그 이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가 담당하는 발사체 기술, 이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발사체 기술은 민군 겸용 기술 또는 이제 네. 전략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통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리 친한 우방이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제 공유를 안 해주고 저희가 이제 만약 이 기술을 가지려고 하면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켓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이제 거의 몇만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가지고 조립돼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몇만 개의 부품들이 우주라는 극한 환경으로 갔을 때 잘 작동할 수 있는지가 안전성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또 중요한 관건이겠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발사체 개발하는데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발사체에 진짜 단순한 부품 하나로 인해서 뭐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안정적인 발사체를 가진다라는 거는 네. 우주라는 공간에 자유롭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열쇠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기 뭐 티켓이죠. 때문에 티켓이죠. 예, 예. 우주 출입 티켓. 예, 예. 하여튼 정부는 세계 7대 강국을 목표로 한국 우주청을 발족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과연 민간 기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미래와 방향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묵묵히 해왔던 것들의 결실이 누리호부터 해가지고 달 탐사선까지 이제 나왔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저희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축적해 오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는 다른 모습일 거고요. 그건 네. 이제 더 좋고 더 높이 올라가는 그 형태로 네. 우주 사업 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거다라고. 그럼 국민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특히나 국민들에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납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제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이제 우주의 정책, 우주의 이제 성과물들은 정부 주도, 임무 주도 형태의 그렇죠. 이제였지만 네네. 지금 이것들이 그 내년 10년, 20년 후에는 결국은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로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스타링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도움을 줬던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 진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그 뭐 정지 위성이 뭐 결국 내비게이션의 정확도를 높여준다든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의 변화를 미리 사전에 감지해 준다든가 뭐 심지어는 뭐 산불 감지도 가능한 거겠죠. 예예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변화들이 이제 국민들이 점점 더 이제 체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날씨는 정확히 맞출 수 있나요? 그거는 우주라는 산업이 그냥 단순하게 발사체 위성 서비스 이걸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주 관광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위성 통신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또 뭐 우주 공장도 있고요. 예, 예. 예, 또 우주 광물 채취도 있고 뭐 무한대지요. 맞습니다. 예. 맞는 얘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네. 이제 현실화 기획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현이 되는 네. 과정으로 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입장에서 정부를 향하여 이것만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미션을 주신 거 아니에요? 작년 말에 이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이제 설정이 되면서 네네. 굉장히 그 전에 이제와는 다른 우주 경제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그 측면에 많이 당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계획이 네. 지금 차질 없이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원래 의도한 대로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네. 이건 이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반드시 가야만 길이다. 네, 네. 기업들은 네. 갈 준비가 돼 있으니 정부와 이제 다른 이제 그럼 이제 항공 산업의 참여를 생각하고 꿈을 꾸는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이 우주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내일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리크루팅을 해보시죠. 지금 우주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주에 와서 일할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우주의 성장을 믿고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우주 쪽에 투신하여 새로운 기술과 그다음에 미래의 그 우주 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네네. 한번 마음을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학도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은 첨단 산업이고 미래 산업이고 아주 유망한 산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저도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망한 산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산업이다. 그런데 그 교수님과 다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는 일이고 이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세계 10대 강국이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 분야에 선점을 하고 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리호 이후가 궁금해요. 누리호 이후에 단계적인 국가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금 32년에 이제 달 착륙 탐사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달 착륙선을 달로 보내서 이제 착륙을 시키겠다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 45년에는 이게 달이 아닌 화성까지도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국가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때 되면 뭐 팀장님 이름이 거기 나오겠죠? 어딘가에는 제 이름을 넣고 싶습니다. 넣고 싶죠. 예, 예 바로 그게 꿈을 이루는 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돼요. 예. 아 그렇다면 한화에서 조금 누리호 사업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한화에서 누리호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하나는 이제 발사 신뢰성을 확보한다라는 그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민간 기업에게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는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항우연이 지금까지 이제 개발하면서 축적한 그 기술들을 네. 전수받는 것들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똑같이 저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발사를 그 이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이제 정밀히 네.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는 3에서 6호 발사에 네. 항우연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실제로 정부가 이제 한국의 우주산업 점유율이 1%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으로는 우주탐사, 관측, 대형 발사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서 이를 좀 관철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 실효성 실제 이제 가능성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제 정부에서 그 탐사 대형 발사체 그다음에 이제 관측 이런 것들을 뽑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사업의 근본 근간 기술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들을 이제 해주면 네. 이 근간 기술들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 사업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관측 역량이 올라가면 관측 위성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위성 사업이 늘고 예, 예, 그때 날씨 관련 사업이 늘고 것처럼 네. 산불을 보거나 아니면 농작물이 얼마만큼 자랐거나 자랐는지를 보거나 네. 원유가 어느 정도 비축됐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 파생이 될 거고요. 네, 네.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체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성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우주 쪽에서 활동해야 네. 되는 그런 물체들이 또 이것들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업 기회들로 이제 다 파생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 하나의 산업에서의 원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파급 네. 효과라는 것이. 예. 그 인류가 지상에서 바다로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바다에서 항공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지상, 바다, 항공까지 이제 인류는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면 우주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주에 가는 것들이 지금 인류가 바다로 가거나 항공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극한 환경이고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뭐 네. 가볼 수도 없는 사람은 직접 가보기도 못하는데 예측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터닝 산업인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네. 뭐 50%의 성공, 50%의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주라는 영토로 넘어가기 위한 시행착오다라고 크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저 우주라는 거를 인류의 영토로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한국이라는 지형적 제약을 뛰어넘어 세계로 가서 우리나라가 성공했습니다. 또 세계 시장을 향하여서 인류화를 꿈꿨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의 내일은 새로운 산업 영역의 우주 산업의 우주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면 우리는 그 길을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길로 간다. 이런 뜻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줄 요약했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박수 응원을 보냅니다. 예, 예 오늘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하나의 우주는 몽환입니다. 꿈 같은 환영. 잡히지도 않는 크기도 가름이 안 되는 몽환이지만 꿈꾸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우주입니다. 한국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팔로우였다면 우주시대에는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위치를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머스크나 베이조스가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사랑과 자금, 인내가 열정과 함께 하길 기대해 봅니다. 우주항공청의 시작이 그 열쇠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